죽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엄마 죽지 마. 엄마 안 죽어. 나 안 죽어. 그러면 엄마가 밤에 잠드는 거는 죽음과 유사한 거예요. 어머. 엄마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잠든 건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왜? 그럼 깨어있는 거거든. 어머. 살아있는 거거든. 3, 4살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가 잘 안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엄마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얘는 왜 이렇게 엄마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갖고 있어. 얘는 엄마의 생존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나는 자,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인데 그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 강해서 5시간, 6시간을 저런 상태로 울면서 저를 계속 쪼르는 게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진행됐을 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 앞에서 넥타이를 목을 세상에 그러셨구나.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그냥 죽어서 없어지면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기만 했었거든요. 그걸 성현이가 봤군요. 네. 그래서 금쪽이가 말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네. 세상에. 어머니도 너무 힘드시니까. 얼마나 진짜 괴로우셨겠어요, 진짜. 네, 엄마도 너무 매일매일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아이는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까? 아이는 얼마나 이 엄마를 보면 좋기도 하지만 이 엄마를 보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 내 탓인 것 같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아이가 엄마가 좋으면서도 얼마나 불편할까? 이 아이 고통이 금쪽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선생님. 금쪽이가 그렇게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그 죄책감이 그 엄마를 도와주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뭐 엄마 뭐를 이해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도 좀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면 압도하는 이 불편한 감정이 내 발등에 불처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을 끄는데 모든 여력을 다 써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시간을 다 써요. 그래서 타인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그래서 이 아이가 지밖에 모르는 애처럼 보여요.